얼마나 부러워. 옆 동네가 그러는데 아.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아. 어? 그래서 이 선수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는 펀치력이 세지 않다. 27승 24KO거든요. 네네. 경량급 선수라면은 정말 빨라 얘들은. 정말 빠르죠. 빠르기는 진짜 빨라. 근데 중량급이 연습할 수 있는 게 경량급이야. 아. 왜? 내가 그만큼 순발력을 받을 수가 있지 않아. 상대방 빠르니까. 연습은 또 이런 선수들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박주범 선생님이 경량급 선수들이랑 스파링을 많이 하셨어요. 복싱 팬분들이 이노우에 나오야 선수가 스텝을 되게 많이 뜬다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라 이 말. 여기다 대결이. 여기다 빈공간을 때려야지 이제. 예를 들어 공격을 하려 하다가도 이렇게 밀리잖아요. 내가 항상 그냥 머리를 해지만 가슴으로 손을 뻗으라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그 레슬링 기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는 콘트 기술이야. 손싸움. 근데 레슬링 기술이라니까. 종합격 투기에 대한 거예요. 콘트 기술이라니까. 자, 안녕하세요. 감성복싱 이경환장입니다. 대한민국 복싱 레전드 박종판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운되고 일어나들 때는 다 비웃었거든요. 아이디에프 챔피언 때 소속도 많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He's better than Manny Pacquiao. Manny Pacquiao was blue like that. Jeff is good. Oh. 이노우에 나와야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코트에 좀 떨어지네. 어? 지금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선수였네 지금. 아, 그쵸. 전 세계 일본이 복싱 랭킹 2위거든요. 그 일본을 전 세계 복싱 랭킹 2위로 만든 가장 큰 역할을 한 대한민국의 박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 이노우에 나와야라는 선수입니다. 아, 야, 참 이렇게 얼마나 부러워. 옆 동네가 그러는데 아,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이 말이요. 아, 우리나라도 그저 후배들이 빨리 이노우에 같은 선수가 빨리 한번 좀 나왔으면은 이 권투계가 다시 활성화 확 될 텐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선생님 시절 때 일본과 한국 복싱의 양상이 좀 어땠나요? 그렇지. 그때도 일본 선수를 또 다 잘했다고 봐야 되지. 네네. 근데 우리 시절, 네. 내가 현역 뛸 때는 일본 선수들 내가 합의했지. 아, 중량급에서? 동양 챔피언 때까지 한 9명을 싸워봤는데, 네네. 일본 가서도 한번 해봤고, 네네. 5라운드는 넘긴 적이 없어. 아~ 5라운드는 안에 다 겨울을 시켰으니까. 박종원 선생님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싱 레전드, 세계 챔피언 선생님들께서 일본 선수들과 싸워서 유독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후배님들이 운동을 많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일본을 또 앞지를 수 있지 않나. 난 항상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일본에 오하시 장정구 옛날에 시합하셨던 그 오하시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이노우에 선수는 멘탈이 가장 정말 좋은 선수고 복싱 지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말을 했을 때 복싱 IQ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흥분을 잘 안 하고 침착하고 실제 시합에서 판단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정교한 타이밍이 좋고요. 그리고 저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가 방금 지금 들어올 때 몸이 앞으로 들어올 때 때리는 게 주특기입니다. 이노이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잠깐 화면을 보지만은 네네. 상대를 일꽂히는 거야. 일꽂힌가? 그럼. 네. 딱 보면은 지금 봐봐. 내가 상대방을 타고 지금 100을 다 때려도 다운이 안 돼. 네네. 대기는 되지만 잘 안 돼. 근데 두루노 선수를 치면 50만 갖다 대도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 힘을 역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그거를 지금 잘하는구먼. 네네. 지금 보면 이노이 선수 같은 경우는 톡톡 치잖아. 네네. 지금 복부 같은 거 보면 그냥 탁 건들잖아. 알고 사람들이 봤을 때 탁 건는 것 같잖아. 네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박종원 선생님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이노우에 선수가 인터뷰에서 했거든요. 자기는 펀치력이 세지 않다. 들어오는 상대를 맞출 뿐이다. 근데 저렇게 위대한 KO를 만드는 선수입니다. 그게 기술이지. 아,
권투는 첫째 덜 맞아야 돼. 그렇죠. 안 맞아야 되죠. 아, 네. 덜 맞아야 돼. 네네. 이겨. 네네네. 그러면은 상대방 거를 상대방 나오는 걸 다 읽어야 된다 이 말이지. 맞습니다. 그냥 맞고 때리고 서로 너 때리고 나 때리고 누가 못해. 다 해.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된 거지. 현역 생활을 오래 못한다 이거지. 맞습니다. 일단 첫째는 덜 맞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첫째. 스파링을 해서 상대를 때리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야. 네네. 내가 더 많이 맞으라 하는 이유가 스파링 할 때는 글러브도 큰 거 끼고 헤드기도 끼고 해잖아. 네. 아주 봐, 내가 많이 맞아보고 때려봐야 할 줄 안다 이거야. 내가 스파링을 상대방을 다운시키고 잘하면은 잘하는 줄 알아. 네네. 아니다 이 말. 스파링은 말 그대로 스파링이야. 아... 내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스파링을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선생님께서 스파링 할 때 맞으라고 말하는 게 그냥 맞고 그거를 견뎌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파멸법을 만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WBA 벤턴급 타이틀전에서 사우스포 선수를 만났거든요. 근데 스트레이트를, 잽을 사실 사우스포를 만나면 거의 바깥쪽으로 돌으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엄청난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안쪽으로 때려서 1라운드 저렇게 태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순간적인 사각을 잡는 센스가 정말 좋은 선수예요. 네네. 정량급 선수라면은 정말 빨라 얘들은. 정말 빠르죠. 빠르기는 진짜 빨라. 근데 중량급이 연습할 수 있는 게 경량급이야. 아. 왜? 내가 그만큼 순발력을 받을 수가 있잖아. 상대방 빠르니까. 연습부터 이런 선수들하고 그냥. 그래서 박주범 선생님이 경량급 선수들이랑 스파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에 반박자가 그럼. 훨씬 빠르시고. 어. 그러니까 네, 내가 맞으라는 이유가 그거 있는 거야. 똑같은 체급하고 스파링 하지 말걸. 그러면 걸. 데미지를 많이 받으니까. 어. 근데 경량급들이 맞더라도 경량급한테 맞잖아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순발력이 진짜 많이 생기는 거야. 경량급하고야. 그러니까 박 선생님이 정말 똑똑하십니다. 아니 정말로 후배들이 옛날에 우리 동아체육관 후배들이 나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저 선배가 나를 때렸고 나는 농담함으로 뭐라 했지 않아 요즘 만나. 야 너희들이 나 더 많이 때렸지 내가 많이 때리냐 그래. 사실 그랬겠죠. 혹시 팬분들이 이노우에 나오야 선수가 스텝을 되게 많이 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는 그 상대방한테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나 아니면 공격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스텝을 많이 뛰지만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때는 선생님 말씀처럼 워킹 스텝을 밟고 저렇게 가라앉으면서 주먹을 내거든요. 잡고 들어가요. 네, 잡고 들어가죠. 뛸 때는 뛰어.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확 가라앉으면서 상대한테 잽 주고 나서도 상대보다 빨리 밸런스 잡고 바로 그 다음 동작이 이어져요. 바디샷도 저렇게 경량급인데 잘 치네요. 루이스 네리랑 이번에 한 타이틀전이거든요. 이게 이노우에 나오야예요. 근데 사우스파랑 하다가 1라운드에 맞고 처음 사상 최고 처음 다운이에요. 이노우에가 멕시콘 선수랑 저게 처음 다운당했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봐라 다운 당해도 안 일을 쓰잖아. 네. 아 기다리잖아. 네 시간초 다 셀 때까지. 네. 그리고 저를 캐런치를 했잖아. 네. 저게 기술이라 하잖아. 왜? 내가 다운을 당했으니 좀 쉬어야 되잖아. 아, 만약에. 회복 시간을 있어야 되잖아. 맞습니다. 타이틀 매치에 다운을 당해본 적이 있지만은. 네네. 그거는 먼저 당한 자와 시키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는 다운을 시키는 선수는 여유가 있는 거지만은. 네네. 알고 보면은 다운 당하는 사람은 더 강력하거든 알고 보면 더 어떻게 마음으로 더 다짐이 네. 내가 다운을 당했기 때문에 상대를 쿄를 꼬꾸를 시켰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야 연론은 자 내가 다운 당했어 네. 별거 아니야 한 방 큰 거 맞은 것 뿐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 그러면 이번 나오는 무조건 내가 쳐 네네 그러면은 무모하게 할 필요가 없지 네네. 쉬는 게 낫지 차라리 아, 차라리 쉬어버리라 그 라운드로 가는 게 낫지 다음 라운드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럼. 다음 라운드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다운당하면 어떡하지가 맞는데 선생님께서는 아래 이번 라운드 진 거야. 대신 다음 라운드 이거를 제압을 안 당하면 똑같은 걸 안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크린치가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 예,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한테 이득이 돼. 네네. 권투는 1초로 따져. 오. 예를 들어 내가 크린치를 했어. 네. 상대방을 밀고 나갔어. 그러면 10초 이상 지나가, 그지? 네. 왜 지나가느냐? 심판이 와서 말겨줘. 아. 뛰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야. 밀고 나가, 그냥. 그렇지 하고. 그러면은,
그 공백 시간에 그때 큰 호흡을 한 두 번만 해봐. 그러면 얼마나 본인한테 회복이 되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어? 스파링 할 때 많이 해봐야겠네요. 당연하지.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이노우에랑 만약에 싸운다 그럼 어떤 식으로 풀어가시죠? 야, 체급이 안 맞잖아. 나도 들어야지. 그러면 스파링을 만약에 한다, 경량급이랑 스파링 한다 생각하고. 저런 선수 해야 내가 배우는 거야. 선생님께서 만약 현역 때 있으셨으면 진짜 좋은 파트너가 됐겠네요. 나는 예를 들어서 경량급부터 잘했어. 아, 스파링을요? 어. 그러니까 진짜 순발력이 진짜 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량급에 내 순발력이 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절대 연습은 실전 같이. 아...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절대 받는 거야. 최대한 다. 빠르게 차크 연습을 해야 된다. 잽도 이게 아니야. 최대한 더 끊어봐야 된다. 그럼. 선생님 오늘 아 그 일본의 이제 이노우에 선수에 대해서 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이소룡처럼 동양 남자의 강함을 전 세계에 표출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응원하고 한국 선수 중에서도 꼭 이런 선수가 나오기를 응원하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나와야지요. 네. 어? 나올 거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감성복싱 이규영 원장이었습니다. 쑥쑥쑥.